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성경은 굉장히 마음이 뭐 읽을 때마다 은혜스럽고 또 편안해지고 감사해지고 이러는데 어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뭐 깊은 곳까지 찔러가 쪼갠다고 하시더니 어떤 말씀은 보면 도무지 마음이 아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읽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전혀 마음에 뭔가와 닿는 것이 없이 그냥 읽어 넘어간다면 글쎄 무엇이라고 진단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고 답답함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6절 한번 보세요. 똑똑히 보고 읽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예수 안에 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전부 다 현주소가 어디로 옮기느냐? 예수 안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공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배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건 뭐 가슴을 푹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또 구절을 좀 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같이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이 낳은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이 권세는 사람에게서도 되는 사람의 힘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사람이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씨가 뭘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살아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혈통을 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자식이면 아버지의 피를 받아 태어나니까 그 가문의 씨앗이 자녀들에게 있죠. 그러므로 생긴 것도 비슷하고 다 골격도 비슷하고 뭔가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그거 뭐냐 하면 혈통을 이어받으면서 조상의 씨가 다 자녀들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심어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처럼 비슷해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도 비슷해집니다. 성령의 씨앗이 있어요. 말씀의 씨앗이 있어요. 그러면 그 씨앗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 모두 아닙니까? 믿습니까? 믿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뭐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런 말씀을 보고 마음에 어떤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내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사람 절대 죄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주 범죄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짓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어떤 때는 막 그저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의 번민이 일어나는 것 가끔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짓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전혀 마음에 어떤 고통도 안 느낀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요한 1서가 기록된 이후 지금까지 1900여년 동안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읽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가지는 고민을 다 해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었고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약해서 죄를 짓는 자기의 입장을 이 말씀 앞에서 합리화시켜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놓고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 저런 설명을 하는 사람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여기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할 때 이 죄는 일반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용납될 수 없는 고약한 죄를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서운 음란이라든지 뭐 이런 도무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가리키는 것이지 흔히 인간이면 범할 수 있는 죄를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 금방 알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죄는 뭐 무게가 뭐 1톤이 나가고 어느 죄는 무게가 뭐 1g밖에 안 나가고 그러지 않죠? 하나님 앞에 죄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모래를 바다에 던지면은 작은 모래알도 가라앉고 큰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도 가라앉는 것처럼 그래도 죄는 다 죄지 뭐 고약한 죄가 따로 있고 뭐 덜 고약한 죄가 또 따로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해석은 조금 너무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놓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자아가 있고 옛 자아가 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옛날의 자아는 아직도 그 속에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죄를 범치 못한다 하는 것은 새로운 자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 예수 믿으면서 자주 범하는 그 죄는 옛 자아가 범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은 나의 새로운 자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자아는 절대 죄를 범치 않는다. 새로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누가 범하는 거예요? 옛 자아가 범하는 것이니까 그건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참 심오한 해석 같지만은 이렇게 무책임한 해석은 또 천하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해버리면 끝나니까 정말 무서운 해석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해석을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본문을 놓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고의로 범하는 죄만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고의로 절대 죄를 범치 않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뭐 우리 솔직히 따져봅시다. 뭐 크고 작은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범할 때 고의성이 100% 없습니까? 고의성이 100% 완전히 배제된 범죄가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단 5%라도 고의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범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바르지 못해요.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려고 노력한 이유가 뭐냐? 이 본문을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니까, 또 그리고 모순을 느끼니까 좀 어떻게 말씀과 자기 자신의 현실을 좀 조화시켜 보려고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한 진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찾아내어야 합니다. 10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이 말씀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 다음 누구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죠. 누가 마귀의 자녀냐?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죠. 가인처럼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이 자리에서 지금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자녀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지금 6절이나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죄를 범하느냐, 어느 정도 거룩하느냐, 그걸 따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를 따진다고 말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누굽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마귀의 자녀는 누굽니까? 가만히 보세요. 마귀의 자녀를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6절 중간에 범죄하는 자마다 그는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게 마귀의 자녀요.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못 봐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요. 이게 마귀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누굽니까? 8절을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가 누구냐? 죄를 범하는 자인데, 그러면 죄를 범한다고 하는 그 말 가지고는 통하지 않아요. 마귀의 자녀가 누구냐?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럼 마귀처럼 죄를 범해요. 그리고 이 마귀의 자녀들은 그 범하는 죄가 어떤 죄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4절 또 봅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자꾸 보라고 해서 미안해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뭘 합니까?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불법을 행한다는 말 속에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빨간 신호등 있잖아요.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 신호등이 싹 나옵니다. 분명히 서야 합니다. 설 만한 시간도 여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헥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신을 다른 데 팔고 있다가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해서 헥 지나갑니다. 둘 다 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빨간불이 있는데도 그냥 차를 몰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몰라서 지나간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고의적으로 빨간 신호등을 위반하는 사람은 나라의 법을 그는 공공연하게 반항하고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이 뭐냐? 바로 이런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모르게 그저 어쩌다가 빨간 신호등을 보지 못한 채 차를 몰았다. 그것은 법은 어겼지만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항하는 나라의 법을 깨트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교통질서를 어기는 사람은 나라의 법을 깨트리는 불법자들입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죄를 더 범하고, 또 죄 짓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재미가 있어서 죄를 범하고, 또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나 참 뭔가 손에 들어올 만한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전혀 양심을 묻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누구냐? 마귀의 자손들이라고 말입니다. 한 번은 사탄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달려 들어오면서 다 죽는 신용을 하면서 엄살을 부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가 얼마나 따분한지 눈물이 날 정도로 따분해서 살 맛이 없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세상을 돌아다니도 할 일이 없어요. 할 일 없는 세월을 보내는 것만큼 지겨운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구나. 할 일이 없다니. 네가 해야 할 일이 오죽이나 많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죄를 짓도록 왜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지 않니? 그것이 네 직업이지 않냐? 그런데 왜 할 일이 없다고 그러냐? 마귀가 대답을 했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라고요? 참 주님도 정말 모르시네요. 내가 가서 몇 마디 말도 하기 전에 벌써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데 유혹을 하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 마귀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범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 유혹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 떠나서도 본성으로 죄를 마음대로 범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귀의 자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된 대상은 이런 마귀의 자식을 놓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손인가요? 대답하세요. 우리는 마귀의 자손입니까? 아닙니다 하고 소리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마귀의 자손입니까? 왜 아닙니까? 1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과연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죄를 범할 수는 있어도 마귀의 자식들이 범하는 식으로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적게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뭔가야 마음에 가책이 있나 봐요. 마귀의 자식들이 범하는 죄와 내가 범하는 죄가 뭐가 다르냐 하는 데 대한 어떤 가책이 있는지,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들이 불법을 행하듯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깨트리는 것처럼 나도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 하는 어떤 가책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이 불법을 행하듯이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5절에 이미 해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식처럼 죄를 범하고 살 수 없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어디느냐 하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를 믿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줍니다.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절대 깎아세울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로 하여금 마귀 자식처럼 죄짓고 살던 생활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지 못하겠느냐 하고 반문한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자녀들처럼 불법을 행하며 살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 자녀처럼 죄짓고 살지는 못해요. 그리고 8절도 또 이유가 됩니다. 8절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다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멸한다는 말은 힘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다음 부활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의 모든 힘을 싹 빼앗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옛날처럼 유혹하고 옛날처럼 죄짓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해요. 왜? 주님께서 그 마귀의 힘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마귀의 자식들처럼 죄짓고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마귀가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은혜의 종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또 9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절대 잘못된 말씀도 아니요 지나친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자식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죄짓고 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자식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는 고약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멸시합니까? 아무도 우리 중에 멸시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처럼 우리는 고의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 일부러 한번 범해 봅니까? 우리는 그런 짓은 못해요. 가끔 가다가 고의성이 좀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 쓰러지는 때가 범죄하는 때지 마귀 자녀들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죄를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처럼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전부 상습적인 죄를 더 이야기합니다. 한번 죄에 빠지면 그냥 돌아올 줄 모르고 죄 속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삽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죄를 즐기고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죄 하나를 범해도 마치 가시가 내 살을 찌르는 것처럼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속사람을 밤낮없이 괴롭혀 그 가시를 뽑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아멘.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 자식처럼 죄 중에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식들처럼 죄의 세력에 붙들려서 태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삽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똑바로 아세요. 그러면 이 본문을 볼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은 절대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뭐 멀리 갈 거 없이 가까운 데서 봅시다. 1장 다시 넘어갑니다. 8절 1장 8절 만일 우리는 누굽니까?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뭐해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더 중요한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뭐 나 죄지지 않는다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자기 자녀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장 1절 다시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왜 이 요한일서를 쓰느냐, 너희로 그 다음에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뭡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우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장 6절이나 9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처럼 죄짓고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도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왕에게 그냥 빼앗기는 참 비참한 일을 한번 당했고, 성경 보면 하나님이 막으셔서 아내를 다시 돌려받았지만은 아내를 자기 생명을 위해서 팔아먹은 그 죄를 회개하는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 그렇게 좀 건방진데도 있나봐요. 우리 같으면 막 부인 앞에서 그냥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살려달라고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도 없어요. 자,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함부로 훼손하면서 자기를 죽여 세우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만은 그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을 범했고 살인을 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큰 소리를 친 사람도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얼굴 붉히고 한번 헤어진 다음에는 평생 만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 죄짓지 아니한 성자가 있습니까? 성경 안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치고 평생을 죄짓지 않고 산 사람이 누가 있으며 죄로부터 완전히 초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치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좀 조용해질 수 있어요. 아픔이 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면, 내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마귀의 자녀는 아니야. 내가 죄를 범하는 일이 있어도 마귀의 자녀가 죄를 범하듯이 나는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 아니야 하는 분명한 긍지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만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듯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고 함부로 죄를 범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나오신 분이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은 아닐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번 죄에 빠진 다음에 마귀의 자녀들이 하듯이 죄를 즐기고 그 죄 짓는 데서 무언가 유익이 있으면은 그것을 그저 몇 년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죄 속에서 몇 년, 몇십 년이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천 북구청의 그 세금 포탈 사건,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이제 아마 대한민국 한반도가 들썩들썩 할 겁니다. 분명히 끝까지 추적해서 전부 파헤치기만 한다면 아마 인천만이 아니라 뭐 부산이고 뭐 광주고 어디고 아마 불이 나지 아니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썩었습니다. 지금 카메라맨이 그 제일 먼저 구속된 어떤 아가씨, 그 아가씨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여는 순간 카메라를 그 비치는데 제가 그냥 깜짝 놀라고 당황한 일이 있습니다. 싹 지나가는데 교회 그 문 앞에 교패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막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으면서 저건 뭔가 또 삐치면 큰일 날 텐데 하고 제가 자세히 보는데 싹 지나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교패 같지는 않아요. 꼭 저 불당에 뭐 불당 그거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아유 참 다행이다. 저거 만약에 뭐 교패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표가 났더라면 이거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금을 빼돌려서 자기 재산을 모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 공무원들 집안에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수고도 하지 않냐고 거짓말해서 떼돈을 모아 들어오면 그 돈 중에 11조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 일이 없을까요? 그리고도 그런 생활을 어쩌다가 한번 유인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그저 잠깐 탈선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저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되는데 10년, 20년을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도 마음에 어떤 가책이 없다고 했다면 여러분 그런 가정에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집안에 부인이 권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어쩌다가 너무 생활이 궁핍한데 참 이거 도장 하나만 찍으면은 10,000,000원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저 믿음이 좀 약해서 잠깐 실수를 하는 일은 있을지도 모르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을 재미봤다 해가지고 1년, 2년, 10년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멸하셨고 주님께서 마귀의 힘을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력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신문에 본 일이 있어요. 참 애지중지하고 정성껏 키운 자기 아들이 사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누구가 경찰에 있는데 당신 아들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전화통에 대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런 애가 없습니다. 그건 내 아들이 아닐 거예요. 아마 동명이인일 것입니다. 나는 자식을 그런 식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우리 자식은 그런 짓 안 해요 하고 전화 탁 끊어버렸어요. 그 아버지 심정 아닙니까? 내 자식이면 그런 짓 안 합니다. 절대. 그건 내 자식 아닐 거예요. 이름만 같이 다른 애일 거예요.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아버지는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식 내 피를 받은 자식 내 씨가 그 속에 있는 자식이면 그런 짓을 하다니 그런 짓을 안 한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자식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 내 자식은 가인처럼 살지 않아. 내 자식은 불법을 해가면서 사는 그런 일은 못해. 그들은 내 혈통을 받은 내 자식이라 절대로 그런 식으로 죄를 범하고 살지는 못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앞에 놓고 욥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은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에 나오는 누구누구 내 자식이야. 그 자식은 세상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살지는 않아. 세상 사람들이 죄짓고 살듯이 그렇게는 살지 않아.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선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주여,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고백이 필요합니다. 6년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남편을 옆에 두고 부인이 뭐라고 날마다 말했다고 그러죠? 저 사람은 환자가 아니야. 내 남편이야. 환자가 아니야. 내 남편이야. 내 남편이야.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셔. 6년을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옆에 붙어서 씻어주고 운동시키고 별의별 짓 다 하면서 정성을 쏟으니까 눈을 뜨면서 6년 만에 아멘 하잖아요. 자,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강해요. 그 부인의 간증은 병상에서 식물인간이 된 남편이나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시오 하고 건면하는 거 내가 봤어요. 믿음이에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고백을 하루 종일 해야 합니다. 나는 놀라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그리고 1장 3장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이 주님 앞에 서야 돼. 이런 사람이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죄짓듯이 살고 죄짓고 살고 있겠느냐.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할 거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가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죄를 향해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여길지니라. 죽은 자로 고백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에 대하여 살았느니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고 로마서 6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의 의식이 되고 나의 존재의식이 되고 나의 말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나는 세상 사람처럼 죄짓고 살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기가 죽어서 가만히 계세요? 왜? 여러분 이런 설교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죄 문제는 극적이면 듣기 싫어하고 그죠? 세상이 다 이런데 뭐. 세상이 다 이런데 하는 식으로 자기를 변명해가면서 함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일이 한두 번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다 그래서 이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 믿을 것이 있고 어디 믿을 사람이 있고 어디 믿을 물건이 있어요 한국에.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긍지를 가져야 돼요. 세상이 다 이런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긍지를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어쩌다가 실수를 할 수 있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는 살지 못해요. 우리 자신의 프라이드를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그렇게 살아야 이 사회를 우리는 치유할 수 있고 이 사회를 우리는 바로 선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 참 좋대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 같고요. 3절 한번 보세요. 214장 3절 한번 보세요. 주님
하나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며 입으로 간증해. 다시 한번 3절 잘 보세요. 3절 가사를 조금 낮추어서 불러. 예, 올겐하고 항상 제가 이렇게 잘 안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는 조용히 쳐주어야지. 올겐 소리인지 뭐 내 소리인지 뭐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자, 조용히 쳐주라고. 이쁘게 쳐봐요. 자, 그리고 3절 잘 보세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우리가 사는 생활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3절만 한번 힘있게 불러봐요. 할렐루야. 다같이 머리 숙이십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불법을 행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힘을 빼앗았습니다. 그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여,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서로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즉시 회개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가운데서 남이 모르는 죄를 안고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회개할 능력도 없다는 것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갈 힘도 없다는 것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그런 형제를 은혜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죄를 토해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형제자매들을 이 시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나는 인간인데 세상이 다 이런 데하고 함부로 죄를 범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상습적인 죄에서, 변명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